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기 있는 이 전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을 켰습니다. 근데 이 전지를 없애고 이 전지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할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조금 복습 차원에서 제가 조금만 복강을 해드릴게요. 저에게 빵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빵판을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빵판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 뒷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라인, 요렇게 제가 아까 뭐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요렇게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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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뒤집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요렇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일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통할 것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안 통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도 전기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죠. 가까이 연결해도 통하죠. 그리고 여기다 연결하면 여러분이 이 라인 어디에다가 전기를 꽂아도 요렇게는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렇게 해서 제가 빵판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빵판은 요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기 회로를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요거를 사용한 게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그럴 겁니다. 아마도. 자, 그래서 제가 그 사용하는 요 회로 기판을 이렇게 해서 제가 분리한 빵판을 여기다가 다시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시 얘와 얘는 별개의 제품이지만 이렇게 항상 같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얘입니다. 예, 여기 있는 아두이노, 이 작은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뭐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아무튼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빵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아두이노의 원래 오리지널 이 버전입니다. 저기 보시면 우노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저 우노라고 하는 아두이노의 그 버전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보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레드 보드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 아두이노의 일종의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저걸 샀으면 좋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구입해서 요걸 사기도 했고 또 제가 산 요거는 이 아두이노 킷이라고 해서 인벤트 킷이라고 해서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용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사다 보니까 이 아두이노 오리지널이 아닌 다른 킷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노라고 적혀 있는 저 보드를 쓰건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보드를 쓰건 사용 방법은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응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아두이노에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연결할 수 있고, 여기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생긴 게 다르죠? 예,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에는 그냥 전기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옆에서 급하게 깨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전기를 이렇게 한쪽 단자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요것을 이 전원을 꼽는 코드, 이 플러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안으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예, 이게 첫 번째로 전기를 이 컴퓨터에 공급하는 방법이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 반대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요거 본적 있으시죠?
이거 이제 우리가 USB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USB의 이쪽 면은 컴퓨터에다가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 면은 아두이노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 반대쪽은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USB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를 제공해서 요 안에 전기가 흐를 수 있게, 이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 선을 통해서 이 아두이노로 가져올 때 이 선을 통해서 그 코드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데이터를 입력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요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 여기에 있는 요 USB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이 아두이노로 전달하거나, 여러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려고 할 때 그 제어 신호, 여러분이 제어하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의지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요 아두이노 컴퓨터로 전달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원으로 그냥 USB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컴퓨터를 연결을 했어요. 자, 컴퓨터를 연결하니까 전기가 흘러 들어오면서 이렇게 요 아두이노가 이렇게 켜지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ON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게 바로 전원이 들어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걸 보고 현재 이 아두이노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지금 저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기, 그리고 전자, 그리고 전산. 전산은 다른 말로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요것들이 어떻게 이 하나의 작은 칩 안에서 동작하는가, 또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아두이노를 세팅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대충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아두이노로 설치하고 컴퓨터에 뭐 소프트웨어를 깔고 이런 것들을 차차로 하면 되니까요. 그건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두이노, 제가 이번 수업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건전지 대신에 자, 건전지 대신에 이 아두이노를 건전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전지 대신에 아두이노를 건전지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 제일 간단한 거는, 자, 여기에 있는 여기 5V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거는 전압이 5V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ground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접지라고 하는 건데요. 자,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건전지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죠. 바로 여기 있는 요 플러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5V라고 적혀 있는 것. 그리고 GND, ground, GROUND의 약자입니다. 자, ground 접지라는 뜻인데 요 접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요곳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따라 하지 마세요. 요렇게 하면은 회로가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제 거는 뭐 타도 괜찮아요. 제가 수업을 위해서 뭐가 아깝겠어요. 자, 여기 5V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제가 요 플러스를 넣고 여기 GND라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요렇게 꽂아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겁나니까 빨리 뺐어요. 자, 어때요? 얘가 불이 켜졌다라는 것은 여기서 전기가 나와서 일로 전기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두이노를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5V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전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압. 자, 잘 안 보이죠? 전
거는 볼트라고 합니다. 전압. 그래서 앞에 있는 V만을 따서 그리고 OV라고 하면 5V가 되는 거예요. 5V. 그리고 여기 보시면 3.3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3.3V의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압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자, 양동이가 이렇게 있어요. 요만한 양동이에 요만큼의 물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양동이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수도꼭지를 달아서 물을 이렇게 나오게 한다. 여기도 수도꼭지를 달아서 물을 나오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쪽 물이 훨씬 더 어느 쪽 물이 세게 나올까요? 당연히 이쪽 물이 훨씬 더 세게 물이 나오게 됩니다. 물이 세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 안쪽에 있는 물의 압력, 수압이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이 세게 나오는 것이고, 세게 나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시간에 이쪽이 훨씬 더 많은 물이 통과해서 공급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힘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5V라는 것도, 5V는 수압과 마찬가지로 전압이라는 똑같은 말을 쓰죠. 요 앞에 수는 물 숫자, 물의 압력이란 뜻이고, 여기 있는 전압은 전기의 압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압력이 5V라는 것이죠. 그러면 220V, 저희 집에 쓰고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전기가 220V를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5V가 있을 때 누가 더 압력이 셀까요? 당연히 220V가 세죠. 5V는 이거에 비하면 세 발의 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V는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전송할 수 있는,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5V는 그 힘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V 정도면 여러분이 전기가 손에 닿는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20V는 손에 닿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요거 이제 어린이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이 집에 있는 그 플러그 같은 거 있죠? 우리 코드 꽂는 거. 거기다가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예. 제가 요거 좀 과격하게 표현한 거는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거 거기다 꽂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아두이노는 5V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V, 220V. 제가 여기서 강조 드리는 거는 전기 무서워할 줄 알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두이노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직접 결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결합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항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저항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저항입니다. 이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저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기서 동영상을 일단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